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블록체인인 공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 BCC에 입주해 있는 기업 대표님을 한번 모셔봤는데요. 회사명은 디메인입니다. 네, 디메인의 박두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어렵게 모셨는데요. 가장 또 처음 드리는 질문으로 시청자분들이 대표님이 또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니까 자기 본인 소개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다.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행동하는 팬덤을 위한 커뮤니티 서비스를 개발 중인 에티메인 대표 박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행동하는 팬 커뮤니티, 그러니까 팬을 위한 커뮤니티라고 볼수 있겠죠. 네. 어떤 서비스인지, 어떤 플랫폼인지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존의 커뮤니티들은 이제 콘텐츠를 공유하고 서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고 즐기는 데서 그쳤다면, 이제 새로 발생한 커뮤니티 서비스들은 사실 소셜미디어 측면에서 뭐 이제 연예 기획사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콘텐츠를 독점 공급하는 서비스들로 흘러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 사이에 이제 좀 소외된 분들이 계세요. 대표적으로 이제 자신들이 응원하는 스타들의 굿즈를 제작하고 공유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컵홀더를 무료로 배포하면서 뭐 이벤트를 하거나, 아니면 생일 축하를 하거나, 뭐 지하철 광고를 띄우거나, 이런 활동들이 이제 서울시에서만 보면 뭐 누구나 다한 번쯤은 봤을 그런 문화 현상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거기서 이제 지식재산권 침해 이슈랑 뭐 곁가지로 그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해서 현찰 거래만 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 그 활동을 하는데 되게 큰 불편함을 얻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이제 불법으로 낙인을 찍었으면은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사실상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연예 기획사나 그런 팬분들의 사이가 항상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저희는 그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커뮤니티를 좀 제공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현재 상황이 그러면은 그런 그 법적으로 본다면은 뭐 저작권이라던가 혹은 초상권 이런 거를 무단으로 이용을 해서 법적으로 저촉이 될수 있지만 연예 기획사들도 그런 거에 그 팬들이 그런 걸 만들어냄에 따라 또 이익이 발생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딴지를 걸지 않는다. 약간 이런 네, 상황이라고 볼수 특히 있겠죠. 신인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럴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쇼케이스를 할때 초대를 해요. 네, 근데 이제 유명해지면 카메라 들고 어디 공연장 들어가면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다르다, 뭐 이런 말인데,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제 특히 대형 기획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전처럼 그렇게 소소하게 끝나질 않아요, 팬 활동이. 그래서 꽤 규모가 있는 수준의 사업으로 번져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 동남아 국가 등에서 그런 활동하는 분들이 체포된 적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불법적인 행위들을 지지하는 건 아니고, 네, 그런 행위보다는 팬들 간에 만들어가는 문화를 더 편하게 하는 데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팬들끼리의 좀더 교류라든가 이런 거를 좀더 활발하게 하고 그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끼리 좀더그 즐기면서 할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뭐 그런 그리고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특히 이해관계자들이 좀 불편해지지 않는 상황으로 갈수 있게. 되게 서로가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는데 그런 거를 좀 해소해 줄수 있다. 이렇게 보면. 근데 현재 이제 팬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대부분 카페라든가 홈페이지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 건가요? 지금은 일단 어느 정도 좀 코어 팬덤이니까 어느 정도 적극적인 팬분들은 네. 거의 99% 트위터를 트위터. 기반으로 하시고, 뭐 네이버나 다음에 팬카페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수동적인 분들이 많이 거기에서. 근데 보통 두 군데 다 계십니다. 예, 두 군데 다 계시고.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 같은 경우 그 거의 10년 동안 혁신이 없었어요, 그쵸. 사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수요자한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특히 네이버나
다음은 이제 포털에 귀속된 서비스다 보니까 쓸데없는 기능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 말고 딱팬 활동을 위한 걸 저희가 정제를 하고 서로에게 더 도움이 되는 기능들을 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명이 팸즈 네. 맞죠? 네. 이 그럼 이 팸즈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웹 기반 웹 기반 서비스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은 추후에 추가 개발돼서 나올 예정입니다. 네, 그 서비스를 그러면 웹 형태의 네. 서비스에 이제 그 카페에서 이용하던 사람들이 팬덤 그러니까 팬층이죠. 팬층이 이렇게 이 하나의 플랫폼에 들어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이버에 속해 있는 카페라든가 다음에 속해 있는 카페가 아니라 팸즈라는 요 공간에서 모든 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요런 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저희는 그 기존 카페들을 경쟁 서비스로 보진 않아요. 예, 왜냐면 필요한 분들은 여기 와서 활동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카페 하시는 분들이 트위터 안 하시는 거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뭐 빅히트에 사는 위버스나 아니면 SM 리슨 아니면 뭐 브이앱 여기서는 이제 독자 콘텐츠들을 독점적으로 내보내는데, 뭐 거기 필요하시면 거기 가시고, 예, 이거 어떤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라, 예, 소셜미디어가 지금 다 연동돼서 목적에 맞게 쓰면 되고, 저희 서비스는 기존 커뮤니티에 협업의 기능이 많이 추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편의에 따라서 골라서 네. 이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볼수 있겠네요.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하고 싶다는 사람들은 또 팬즈 서비스에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저희의 적극적인 타겟은, 이 하나의 이벤트를 팬들이 준비하는데 굉장히 여러 분들이 서로 협업을 해야 돼요. 되게 여러 사람, 다양한 네. 사람들이.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 카페들은 대용량 파일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포스터 하나 만드는데 일러스트레이터 파일 공유하려고 그러면 대용량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뭐 기존에 뭐 구글이나 슬랙 같은 거를 이용해서 협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분들이 비전문가 분들이 또 섞여 있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많이 느껴서 좀 쉬운 협업 툴과 팬 커뮤니티가 섞여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다양한 사람들이 진짜 정말로 편하게 됩니다. 팬덤 활동을 할수 있도록 네.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볼수 있겠네요. 저희가 지금 대화를 하면서 좀 약간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는 서비스다, 저렇게 해주는 서비스다. 대표님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서비스인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런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쉬운 네이버 카페 슬랙이 얹어져서 팬 활동을 할때 협업이 편하게 해주는 팬 활동 협업 툴에 가깝습니다. 팬 활동 협업 협업 툴. 커뮤니티. 협업 커뮤니티. 그러니까 툴이라고 하면 어떤 작업만 하는 것 그쵸, 같으니까. 그쵸. 커뮤니티는 이제 사람들끼리 교류도 하고, 네네. 작업도 같이 할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이런 도구들을 제공을 네, 한다라고 툴들을 보면, 좀 제공을 툴들을 한다. 많이 해요. 그럼 장점은 또 어떻게 딱, 이거는 다른 데에 비해 장점이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한 번에 대용량 서비스. 예를 대용량 들면, 서비스. 보통 협업을 할 때, 이제, 전문 용어로 협력진들과 협업을 네네. 한다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이메일을 주고, 거기서 파일이 필요하면, 대용량 파일을 다시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보내는데, 권한 설정을 따로 해야 되고, 그걸 한 명한테 보내면 모르겠는데, 여러 명한테 보내야 되는데, 또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실명이 확인된 그런 업무 관계가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그런데 있어서 뭐 슬랙 같은 그런 전문 협업 툴을 쓰면 되지 않냐. 근데 이분들은 취미 활동을 하는 거지. 그렇죠. 일을 하러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딱딱한 그런 협업 툴이랑은 좀 결이 안 맞고. 좀더 그러면은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찐 아까 표현이 뭐였죠? 찐 협력진이요. 협력진들, 진짜 협력하시는 네. 분들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그분들이 좀더 편하고 편하면은 좀더 퀄리티에 저게 나올 거고요. 작업 결과물이 나올 거고 그런 거를 좀 해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럼 진짜 그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뭐라 그러죠? 이 팬들 그 용어가 뭐였죠? 덕후들 그쵸? 이 찐덕 찐덕들의 활동을 좀더 이렇게 좀 고퀄리티로 만들어줄 수 있는 커뮤니티라고 보면 되겠네요. 저는 좀더그 과정 속에서 즐겁게 만들어주고, 왜냐하면 즐겁게. 불편하면 힘들어요. 그쵸. 근데 실제로 그분들 활동하는 내역이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면 오프라인 행사를 한번 하면 하나의 행사에 뭐 부스가 40명의 부스가 들어와요.
그 개개인들이 또 다른 분들을 초대를 해서 그분들이 행사장에 오는 건데, 어지간한 그런 규모가 아주 큰 규모가 아니라 중상급 규모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행사들이 아주 많이 열리거든요. 뭐 이벤트랑 전시회까지 포함을 하면 연간에 열리는 행사는 거의 매주 그룹들은 다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그룹들은 매주마다 1회 이상씩은 열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에서만. 아, 엄청 많네요. 네,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기획사 입장에서는 취미생활 수준에서 끝나면 좋은데 네. 이 규모가 너무 커지니까 아쉽긴 한데 말리면 이제 그 팬덤들이 이제 떠나가요. 보이콧을 하거나 네. 이렇게 되는 예가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협의점을 잘 찾아가고 방법을 만들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팬들과 또 네. 그 기획사 간의 네네. 조율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도 네. 좀 필요한 부분이네요. 거기서도 그 사실상 크게 이제 금전적으로 크리티컬하지 않은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려서 깔끔하게 만드는 거가 저희 어떤 이 포지셔닝이 그런 포지셔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되게 뭐 그런 뭐 법적 이슈를 이렇게 해결해 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좀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좀 이렇게 팬들과 그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좀더 쉽고 좀 그런 식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또 블록체인 기술이 또 일부 좀 도입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들었어요. 뭐 어떤 식으로 좀 도입을 준비 중인 건지 좀 설명 잠깐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입하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어떤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고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제품에 대한 거는 기술적으로도 좀 접근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지털 굿즈를 저희가 그거를 한 것도 좋은데 디지털 굿즈를 써도 되고 디지털 굿즈를 썼을 때는 저희가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원만하게 다자간의 스마트 컨트랙트로 깔끔하게 모든 게 계약이 된 상태에서 팬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돕고자 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디지털 굿즈라 그러면 보통 어떤 게 있나요? 여기부터는 약간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아이템들이라서 모두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가장 먼저 시작하게 될 거는 움짤입니다. 아, 그런 디지털. 네. 움짤만 해도 이제 기존 이제 방송국 그리고 이제 기획사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케이팝이나 아이돌 쪽이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다 저작권적인 이슈가 분명히 있고 실질적으로 애매하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포탈들은 그거를 그냥 손 놓고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좀더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원만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준비해서 그분들이 아주 손쉽게 적어도 누구 하나가 큰 수익을 내는 것보다 모니터링이 되고 있고, 누가 어디서 얼만큼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시작으로 더 다양한 그 장르의 문화 상품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을 해서 저장을 한다거나 기록하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거겠네요. 확실히 근데 뭐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움짤이나 뭐 이렇게 영상 올릴 때 저작권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뭐 영상을 뒤집는다던가 뭐 이렇게 아니면 확대해서 이렇게 내보낸다던가 하는 경우를 많이 봤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렇게 큰 시장까지는, 정확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 영상 전체 시장은 유튜브도 아주 중요한 이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분들이 해결하실 거고요. 그렇죠. 이제 움짤은 조금 다른 아, 얘기죠. 예를 움짤은 들면, 다른가요? 뭐, DC, 뭐 그런 서비스라든가, 뭐, 이제 팬덤 관련 기존, 그, 게시판 형식의 서비스들을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크리티컬한, 을 안고 있다고 지금 볼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갑자기 누가 소송을 걸어버리면 서비스 접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중간에서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을 스마트 컨트랙터 풀어서 저희 API를 적용하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스마트 컨트랙트를 설정을 하는 게뭐 저쪽이랑 이쪽이랑 둘다 이렇게 동의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놓으면은 뭐 자동으로 그게 되니까 좀 편리하게 관리도 될수 있겠네요. 뭐 이제 어렵게 생각하시겠지만 위변조 불가능한 전자계약 아닙니까? 예, 딱그말 그대로입니다. 예, 다자간 전자계약이 가능하죠. 그럼 뭐
굳이 이렇게 와서 서명 안 해도 그렇죠. 자연스럽게 네. 네. 뭐 설정해 놓은 남의 끝에 있더라도 어 그렇죠 예 네. 그게 뭐 동의만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팬덤이라는 서비스를 그 팬덤이라는 주제를 놓고 서비스를 만드신 것 같은데 네. 이 서비스를 기획을 하신 계기가 좀 궁금해요. 어떻게 처음 기획을 하게 되셨는지. 사실은 그냥 커뮤니티만 있었습니다. 아. 커뮤니티만 있었는데 저희가 뭐 그 주신 질문지 마지막에도 있었는데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있어요. 저희가 모인 이유도 재밌는 걸 하기 위해서 모였고 어디가 재밌는 장르일까 했는데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가 혁신이 없는 거예요. 네. 저희는 지금 실제로도 이제 협업 툴로 노션 같은 거를 이제 일찍부터 쓰고 있었고 근데 다른 세상은 혁신이 빨리 일어나고 있는데 야 이거는 너무 구닥다리다. 예, 네, 그래가지고 우리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비즈니스 전개하는 과정에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목표를 갖고 예, 타겟팅을 하고 그래야지 더 완성도 있는 서비스가 나오겠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건 어떨까라고 한순간 우리 주변에는 그분들이 숨어 계십니다. 덕후들 연구하잖아요. 네, 진짜 어디에나 계십니다. 네. 그리고 그분들이 뭐 옛날에 교복 입은 여고생이나 이런 어린 친구들이 아니라 다 어떤 업무 영역의 프로페셔널들이고 예, 보통 뭐 저희 만나면 여의도에서 뵙거나 예, 굉장하신 분들이 예, 다 덕후들이거든요. 왜냐면 그래서 팬 활동 자체도 이런 식의 팬 활동을 주도하는 연령대는 30대 이상 연령대라고 보십니다. 연령이 꽤 높으시네요. 서비스 목표를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시다 말았는데 아, 네. 그게 구체적인 서비스 목표가 있다면 차세대 커뮤니티를 저희가 먼저 차세대 네. 커뮤니티 혁신이 없는 네이버와 다음의 지쳐서 네. 왜냐하면 이제 5G대로 가고 저희가 웹 기반으로 하는 이유는 커뮤니티는 그 모바일에서 다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모바일로 엑셀 작업을 하진 않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이 팬덤 활동하시는 분들은 엑셀 작업이 엄청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C랑 모바일이 모두 대응돼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5G 기반에 아마 저희 목표는 3D 인터페이스가 들어간 커뮤니티가 될 겁니다. 그때는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이런 아이돌 팬덤이 아니라 저희는 팬덤 자본주의라고 생각하는 영역에서 모든 브랜드의 팬덤들을 다 구축하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제가 홈페이지 잠깐 구경을 네. 해봤는데 거기 뭐 팬덤 뭐 스포츠 스타부터 뭐 아이돌 뭐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캐릭터 만화 네. 그리고 브랜드 뭐 유명한 커뮤니티는 디젤맨이야 네. 이런 데가 이제 지금은 각 브랜드마다 팬덤들이 형성이 되거든요. 네. 조금 더 어떤 모양으로 발전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나이키의 팬덤들이 신발만 수집하고 이러지는 않다고 봐요 앞으로는. 네. 좀 더 그런 브랜드들도 팬을 많이 확보하고 팬들과 더 소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을 준비하고 있고 근데 어찌 됐든 우리 저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K-pop 팬덤. K-pop 팬덤. 네. 굉장히 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팬들이랑 같이 막 콜라보해서 제품 만들어내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네. 디자이너 마이크들이 네. 직접 팬들이 디자인한 거 상품을 내놓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은 진짜 뭐 제품이라든가 이런 데 팬덤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네. 있어서 향후에는 그런 데가 좀 정말 가능하기도 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정말 마지막 질문을 하나만 드릴게요. 서비스를 이렇게 아이돌 팬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혹시 아이돌 팬이신가요? 저는 저기 악동뮤지션. 아, 악동뮤지션이요. 네, 근데 이게 대표가 이렇게 말하면 좋지 않아요. 그나마 악동뮤지션은 약간 결이 좀 예, 팬층이 다르다고 확정지어서 말해도 안 되고 네네. 그래서 예, 그 악동뮤지션을 좋아해서 예, 카페에는 가입이 돼 있는데 네, 그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트와이스를 좋아해가지고 아, 예. 그냥 뭐 제가 찐 덕은 아니지만 네. 열심히 인스타에서 팔로우를 하면서 보는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전략적으로 팬덤 서비스를 저희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SM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쪽은 콘텐츠 공급자 입장에서 네네. 네, 아니면 콘텐츠 소비자 입장에서만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죠. 소비자 입장이라 하면 편하게 팬들이 원하는 거를 판매하는. 근데 저희는 그 중간에 있는 팬덤이라는 네, 팬덤이라는 그분들을 위한 서비스라서
그 면에서는 유니크하다고 보면. 뭐 어떻게 보면 팬덤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팬이 있어야 또 가수가 또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를 하고 계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혹시 또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던가 뭐 그런 게 있으실까요? 모든 브랜드는 팬덤이 있어야지 이제 지금 가치가 커지는 시대이고, 팬덤과의 커뮤니케이션 창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브랜드도 많아졌지만, 뭐 유튜브나 이런 다양한 소셜미디어로 인해서 이미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할 때, 팬들한테 저 슬랙 초대했으니까 들어오시죠 하는 건 너무나 불편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음 시대에 어떤 브랜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좀 팬덤에 대해서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연예 기획사 분들도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진짜 부정적인 분들은 좀 이렇게 그 핀포인트로 저격을 해서 정리를 하면 좋지, 갑자기 어느 순간 선을 그어버리면 팬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웹 기반 서비스를 먼저 세우는 이유는 외국 분들이 쓰기가 편합니다. 네이버나 다음은 외국인들이,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좀 나아졌는데도 뭐 인증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불편한데, 저희 팬덤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의 팬덤들, 그리고 다양한 팬덤들이 다, 다국적 언어를 지원을 하고 있겠네. 아직은 안 합니다. 준비 중이시네요. 네, 준비 중이고요. 네. 그리고 팬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게, 뭉뚱그려서 진행을 해요. BTS 팬이면 BTS, 뭐 엑소면 엑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 들어가 보면, 뭐 사이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입장이 조금씩 다 달라요. 네. 뭐 B 팬의 입장이 있고, RM 팬의 입장이 있고, 그러면은 그게 좀더 작은 팬덤들이 다양성을 갖고 전체의 이름으로 뭉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저희가 만들고자 합니다. 뭐 개개인의 멤버의 뭐라 그래야 되지? 입장을 BTS 전체로 이렇게 가는 뭐 네네네. 그런 뭐 이렇게 일반화하면 안 되거든요, 팬덤을. 엑소 팬은 이런 경우가 되게 그렇죠.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되고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팬덤. 다양한 의견들도 모아주니까 소수 의견조차도 무시하지 않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모아줄 수 있는 팬덤 문화를 지향한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뭐 개인적으로 저도 이렇게 뭐 찐덕은 아니지만 팬덤의 그 팬이라는 그러니까 좋아하는 가수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입장으로서 언젠가 한번 뭐 제가 이렇게 뭘 포토샵을 한다거나 작업을 할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서비스가 될것 같습니다. 좋은 서비스 앞으로도 계속 개발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서비스 이렇게 본격적으로 한번 이렇게 나온다거나 그러면 소개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또 모셔서 이야기를 좀더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뵐수 있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또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